안녕하세요, 야수홍입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오늘도 야근을 하고 지금 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찍는데 11시 34분. 아, 6시간 뒤에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좀 쉬어도 모자랄 판에. 아, 자꾸 코로나 진짜. 저번 영상에 얘기를 했지만 짧게 더 얘기를 할게요. 업데이트. 먼저 국내 휴가 금지됐습니다. 본사,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휴가를 쓸 때 현지 휴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렇게 쓰라고, 대체 휴가를 쓰라고 지시가 나왔어요. 한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현장에도 국내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나오고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보고 싶고 그런데, 일단은 회사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니 뭐 여기서 휴가를 쓰겠다라고는 했지만, 왜냐면 4월 초에 휴가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보자 이건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난 정말 가야겠다 이래서 강행을 한다면 뭐 회사 지시사항을 어기게 된 거니까 아마 뭐 징계까지 가려나? 뭔가 처벌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뭐 휴가를 미루면 좋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52시간 근무제, 그것 때문에 탄력 근무제를 이제 3개월까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내에서는 뭐 일을 몰아서 하건 적게 하건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거. 근데 휴가를 3개월마다 가야 되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휴가를 못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더 일을 해버리면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죠. 주 평균 근무시간이.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정 근로 시간 준수를 하려면 휴가를 가긴 가죠. 아, 두 번째는 지금 본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건설회사에서 될 줄 몰랐는데, 아, 물론 현장은 좀 힘들겠죠.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본사에서 지금 뭐 조를 나눠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네, 정말 부럽죠. 왜 부러운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재택근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침대 앞에서 컴퓨터를 키면은 출근. 출근이라는 말을 하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회사까지 가야 되는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뭐 그냥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집에서 마음대로 뭐 먹으면서 뭐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대신 이제 자기 컴퓨터를 써야 돼요. 개인 PC를 써야 되고 회사망에 접속을 해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 중간 과정들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사에 요청하는 게 안 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느려서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그래, 이 코로나가 문제인데, 그 세 번째가 코로나 관련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일일 코로나 보고 해서 뭐 한국인이 몇 명 있냐, 아니면 중국에서 온 사람이나 뭐 다른 외국인들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손소독주 사용하기, 그런 안전 관련해 가지고 또 무슨 행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진 찍어서 또 보고서를 만들고, 또 휴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 휴가를 가는지, 한국으로 가는 경우인지 중국이나 뭐 그런 위험 지역에 가는 경우는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하고. 이게 자잘한 거 같은데 이게 만들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린다라기보다 계속 신경을 계속 거기다가 조금 조금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아휴 몰라 그냥. 아, 오늘은 좀 약간 되게 두서없이 얘기하네요. 그냥 너무 좀 졸린가 봐요. 아무튼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그 국내에서 중국 자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석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게 장기화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정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 대체 이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코로나는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뭔가 공사가 늦어졌어도 그거에 대한 만회 방안을 또 세워야 돼요. 맨날 단기라고만 하고. 아무튼 이런 보고서들을, 뭐 물론 본사도 힘들겠죠. 본사도. 우리는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면 본사에서는 뭐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그 관련해서 보고서들을 다 모아서 취합한 다음에
또 위에다 다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도 자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새로 터진 사태들이니까 뭐 당연히 추가 인원은 없을 거고 이것도 하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그래서 왜 내 메일에 답장을 안 해주냐고. 아무튼 뭐 본사는 본사고 내가 힘드니까 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정말 싫어. 추가로 이제 한국인 입국 관련해서도 점점 업데이트 되고 있죠. 어느 국가가 뭐 못 가게 되는지 그런 거. 그리고 또 이 주변에서는 이제 스멀스멀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이제 뭐 한국인들을 출입을 뭐 금지하는 가게라든가 뭐 그런 게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뭐 아직은 그냥 소문이지만.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과장님 아이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려갔었대요. 약간 감기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평소보다 되게 오래 진료를 했대요. 아침에 갔는데 오후 한 2시쯤 끝났다나? 그러니까 한 4시간을 진료를 했대요. 그냥 진료한 게 아니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차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왜냐면 저도 이번에 그 공항에 갔을 때 중국인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약간 그 무지에 의한 그런 두려움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원래 사람들은 이제 분류화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한이 발생했다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피하게 되는데 여기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한국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대. 쟤네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여기서 살고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한국에 들렸다 왔는지 아닌지.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합리적인 행동이죠. 이건 뭐 인종차별도 아니고 질병에 대한 보호니까. 실제로 있는 질병에 대한.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마이애미 쪽에서 이제 한국인이 약간 발열이랑 기침이 있어가지고 이게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진료비만 3,800달러 거의 400만원. 근데 검사 결과 감기. 나는 감기라는 걸 알기 위해 400만원을 쓴 거죠. 뭐 당연히 그렇죠.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건데 아 정말 미국은 비싸요. 뭐 의료진들 방호복 같은 거 입혀야 되고 또 독실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돈이 막 쌓이다 보니까 막 400만원 원래도 비싸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람이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40%만 냈다고 합니다. 160만원. 아 진짜 한국의 의료복지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아 진짜 빨리 좀 사태가 좋아지면 좋겠네요. 그만 좀 하고 싶어요. 그만 좀. 아주 그냥 헬스장 갈 때마다 이제 코로나 뉴스 틀어주는데 괜히 막 눈치 보이고 아 난 계속 여기 있었는데. 아무튼 건강 다시 조심하시고요. 아 자꾸 눈이 감기네. 그럼 안녕. 졸려.